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함으로써 좀 시원하게 아침을 보내시는 거 어떨까요?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어제만큼 덥대요. 서울 낮 여전히 떨어질 기온 보이지 않나요? 39도. 어제 강원도 홍천이 41도까지 올라왔다면서요. 예. 대단합니다. 이 날씨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쟁취하는 것뿐일 텐데 네. 역시 더위 먹은 증시 분위기 따라 힘도 없는 모습이고요. 헤드라인 볼게요. 소유도 공유도 싫다. 난 구독하면 산다. 오늘 헤드라인 그 조간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시장에서는 그 사는 만큼 물건값을 낸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공유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쓴 만큼 돈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뭐 정수기, 전기 배송 그게 넷플릭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제 산 만큼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놓고 쓰는 구독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패러다임일까요? 네, 뭐 최근에도 코웨이라든지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이 SK 매직도 사실 렌탈 서비스가 최근에 유행하면서 네. 실적도 그만큼의 점핑을 해주고 있고요. 뭐 주가 상황은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치는 않지만 그런 렌탈 서비스 중심의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홈쇼핑에서도 최근에 렌탈 관련된 이 매출 증가 폭이 네네. 이어지면서 관련돼서 뭐 GS 홈쇼핑도 주가가 매출 성장에 따른 예. 또 어닝도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도 네.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산 만큼이 아니고 쓴 만큼 돈을 내는 이런 패러다임의 경제 바뀌는 부분들을 주식시장에서도 힌트 얻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에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한 억지스러운 부분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2천억 달러 중국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상향 고려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출발 상황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 관세율을 나머지 280개 제품까지도 이제 25%로 상향시키면서 6월 달에 이제 고위급 이 협상 테이블이 마감을 했고 네. 최근 들어서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전략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예.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뭐 가장 타격을 받는 것도 국내 이제 증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율을 당초 10%에서 25% 올리는 방안 흔들리는 중국 증시 오늘은 어떠할지 출발상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테슬라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나타냈대요. 주가는 오히려 오름세고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그 적자를 나타낸 것인데 모델3의 생산 재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난 것은 잊고 좀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뭐 최근에 모델3 생산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네. 그동안에 테슬라가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에서도 주가가 오늘 반등을 줬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국내 시장의 이런 이 전기차 관련된 성장폭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예.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의 손익분기점이 2022년으로 우리가 오. 예상이 되는데 사실 생산보다 예. 판매를 함으로써 이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네.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비춰봐도라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그만큼 생산에 따른 마진율이 적다라는 네.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진율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까지는 예. 수율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2020년 이후로 저희가 잡는다면 그래요. 향후의 성장성에 예. 베팅을 하는 주가의 상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의 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그 투자한 만큼 끌어당기는 그런 시기가 아직도 여유로운데 네. 성장성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도 여러분 오르고 있네요. 일제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삼성 SDI 등등 오늘도 지금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1.75%에서 2%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경제의 부분을 강하게 신호를 나타냄으로써 견고한 대신 강한 속도로 경제활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으로의 금리 인상 시사를 강하게 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동안은 솔리드, 이 6월에 견고한이라는 경제성장 표현을 썼는데 강한이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금리 네. 인상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때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던 이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이제 4%대를 넘어서면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졌다라는 분석으로 금리 인상 신호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관련돼서의 네. 연준의 이런 강력한 스탠스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네.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먼저 선제적인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이 네. 이어지면서 관련돼서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이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 일단 환율에 대한 환손실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어느 정도 일단락 제한적인 이런 그 금리 인상의 네. 국내 시장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히려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보세요. 있습니다. 자, 연준은 여러분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도 강하게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평가했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존 2%에 근접했다라는 대신에 2% 부근을 유지했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쓰므로써 역시 경제 상향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때문에 연준이 올해 두 차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러분 9월에 다음 달이네요. 네.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갈게요. 그동안 증시 조정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연기금이죠. 근데 6월부터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의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국내 주식에서 코스피 시장 연기금이 줄곧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연기금은 1조 원 이상 매도하면서 냉정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상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주식 매수에 나서 즉시 안전판 역할을 하던 연기금이 6월부터 계속된 조정장에서 주식을 사기보다 팔기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축소될 예정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추가 집행 의지가 높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연기금 셀코리아 6월부터 1조 622억 원의 순매도고요. 국민연금은 하락할 경우 자금 집행에 나섰는데 지수가 내릴 경우에 국민연금 보유 자산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 추가 집행 여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추가 자금 집행이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올해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자,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운용 본부장이 1년째 공석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자금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의 국민연금의 국내 이제 그 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18.7% 근데 지금 18% 이상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이제 자금 집행 여부는 사실상은 이제 뭐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도 18%로 올해 이 부근을 유지, 올해 이제 비중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이제 투자 여력도를 보면은요. 코스피에서는 연속적인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다만 코스닥 쪽의 연기금 흐름의 연속성을 보면은 이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연기금 쪽의 투자 이제 비중을 보면은 국내 주식의 수익률보다는 뭐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로서의 수익률이 훨씬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대체 투자라고 하면은 뭐 원자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대체 투자로서의 흐름도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의 흐름을 봤을 때 뭐 기금 본부장의 공석 뭐 이런 이유보다는 네. 사실상 이제 비중 투자를 실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신흥국 그리고 미국 쪽에 이런 선진국 쪽의 주식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국내 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연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 규모로는 무려 3조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사실 뭐 대체 투자나 해외 주식에서 연기금이 양호한 성과를 거뒀대요. 네. 그것에 비교하면 국내 주식이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좀 아쉬운 현상이라고 하네요. 자, 연기금의 현황을 살펴봤고요.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코스닥에서 조금씩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특징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어주들, 그 여행주들 줄줄이 하락이네요. 하나투어가 2분기 실적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48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였던 77억 원을 매우 많이 하회를 했고요. 일본 미주 지역에 큰 폭으로 감소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투어의 목표가를 하향한 건 대신증권뿐만이 아닙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주가를 115,000원에서 앞자리를 바꿨어요.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했고요. 거기다 모두 투어도 실적 부진과 여행 수요 감소에 8%의 급락. 사실 지금이 성수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성수기인데요.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패키지 여행 쪽의 비중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약을 해서 가는 우리 여행객 손출객수 수요가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똑똑한 여행객들이 늘어났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해외여행을 좀 자제하고 요즘에 핫한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홍천의 그 온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강원도를 우리가 제2의 제주도라고 생각해서 예. 국내 여행객도 뭐 양양이라든가 뭐 속초 이런 쪽으로 여행객들이 조금 더 옮겨가는 패러다임도 있나요? 조금 예.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이러한 수요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그런 그 관계 개선이 예. 좀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개선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있을 뭐 6호의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네. 관광객 수요가 아이고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은 3분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하락에서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3분기 쪽에 우리가 이 여행 수요라든가 이 패키지 수요를 좀 더 확인해 보고 베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런 하락에 무턱대고 공격적인 매수하지 말자라고 했고요. 하반기에 그 예약률도 아직까지는 미미하대요, 여러분. 그렇죠. 실적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자, 투어주도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마무리 짓죠.